개인 편의점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끼니거리가 떨어져 그랬다는 안타까운 사연에 이 여성에게 생필품을 건넸습니다. 부산에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23일부터 24일까지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강한 바람도 예보돼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동구 산북도로에 빨래방이 생겼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수거에서 세탁, 배달 서비스까지 제공해 고지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관광분야 최고권위상으로 불리는 한국관광의 별에 해운대 그린레일웨이와 해변열차가 선정됐습니다. 6년 도전 끝에 이룬 쾌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무인 편의점에서 무려 16차례 물건을 훔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과 함께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끼니거리가 떨어질 때마다 생필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안타까운 사연에 경찰은 피의자 조사 후 이들 부부를 찾아 생필품을 건넸는데요. 보도에 차선영 기자입니다. 지난 12월 초 부산 진구의 한 무인 편의점. 50대 한 여성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컵라면과 과자를 집어 계산을 하지 않고 가방에 넣습니다. 이 여성의 절도 무려 16차례나 이어졌는데 훔친 물건은 컵라면과 생수 등 생필품이었고 총 피해 금액은 8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해 추적에 나섰고 피의자를 한 고시원에서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여성 60대 남편과 좁은 고시원에서 어렵게 생활하며 끼니거리가 떨어질 때마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에 다시 고시원을 찾아 컵라면과 마스크 등 생필품을 구입해 전달했습니다. 컵라면하고 그 물티슈하고 그다음에 마스크 요즘 필요하니까 마스크 한 통 이렇게 줬습니다. 너무 그 생활이 열악해가지고 보여가지고 주민센터에 담당자한테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가지고 조치 좀 해달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지 그렇게 전화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생계형 범죄로 추정되는 10만 원 이하 소액 절도 범죄는 2019년 26.7%, 2020년 32.2%, 지난해에는 36.9%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경제 불안까지 이어지며 생활고 끝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에서도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흩날리는 수준에 그쳤는데요. 유독 겨울철 눈이 잘 내리지 않는 부산. 올해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23일부터 24일까지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강한 바람도 예보돼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 23일부터 강추위가 시작됩니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고 낮 기온 역시 영하권에 머물 전망입니다. 하루 새 5도 넘게 평년 최저기온보다 9도가량 기온이 낮아지는 셈입니다. 이번 추위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와 함께 강한 바람도 예보돼 체감온도는 영하 16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오늘부터 기압골 영향에서 벗어나 천 대륙고기압 영향을 받아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며 주말까지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추위와 함께 22일 서해안과 제주도, 인근 경남 일부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부산에서도 첫눈이 관측됐지만 짧은 시간 흩날리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부산에서 눈 구경이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찬 북서풍이 따뜻한 바닷물을 만나며 눈이 내리는 서해안. 북동풍과 높은 산맥이 만나며 상승기류가 형성돼 눈이 내리는 동해안. 하지만 이들 지역과 달리 부산은 동해안과 남해안이 만나는 남쪽에 위치해 동풍이 닿지 못하고 소백산맥이 서쪽에서 다가오는 눈구름을 막아줘 지형적으로 눈이 내리거나 쌓이기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산은 우리나라 동쪽 끝에 위치해 있어 눈구름이 내륙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눈이 대부분 소진되어 서해상의 눈구름대 유입이 어렵지만 서풍이 매우 강하면 눈구름이 부산 지역까지 날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에서 내일 사이 부산에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도 부산에 비나 눈 소식은 없어 올해 역시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24일까지 추위로 인해 도로와 수도관, 보일러 등이 얼어붙고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눈이 오면 차도 차지만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기온이 떨어져서 길이 얼다 보니까 자칫하면 넘어져 다치는 낙상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눈이 올 때마다 길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람을 병원으로 옮겼다는 119 활동 내용도 빈번히 접하곤 합니다. 겨울철 추운 날씨에 움직임이 둔한 상태에서 빙판길을 걷다가 넘어지면 부상을 당할 위험이 큽니다. 지금 같은 때는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고 손은 주머니에 넣지 않고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지면을 꼼꼼히 살피면서 가되 빙판길을 걷게 되면 보폭을 평상시보다 10에서 20% 줄이고 천천히 걸어야만 혹시 모를 사고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빙판길에서 넘어졌다면 가벼운 통증이라도 아픈 부위를 확인하고 통증이 심하면 주변의 다른 사람이나 119에 도움을 요청해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22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39명입니다. 사망자는 5명으로 80대 1명, 70대 1명, 60대 2명, 30대 1명이며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7명, 재택치료 중인 사람은 25,042명입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60.4%, 일반 병상 가동률은 27.6%입니다. 을숙도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습니다. 부산시는 인근 지역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했습니다. 예찰지역 내 63 농가의 가금류 1,074소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예찰지역 내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가금농가에 대해 예찰과 검사를 진행하고 을숙도 철새도래지에 통제 초소를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2일 오전 8시 25분 고리 3호기의 발전기 보호 개전기가 작동해 원자로가 자동 정지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원자로 정지에 따른 방사선 영향은 없으며 현재 안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 개전기는 전선 또는 기기에 이상이나 고장이 생겼을 때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한전은 보호 개전기가 작동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동백유원지에서 남구 용호동 2기대까지 해상 4.2km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해운대에서 2기대 해상 케이블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0.19로 경제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은 통상적으로 1.0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산시는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 지난 3월 외부 연구기관에 타당성 검증 용역을 맡겼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삼복도로 마을에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빨래방이 마련됐습니다. 커다란 이불에서 옷가지까지 세탁에서 건조까지 한꺼번에 가능해졌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이불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어르신. 간단하게 접수를 한 뒤 세탁기에 이불을 넣고 버튼을 누릅니다. 마을에 빨래방이 생겼다는 소식에 겨울 이불을 빨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통상 이불 빨래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면 마을 아래 세탁소를 이용해 왔는데
빨래방이 생기면서 한겨울에도 이불을 빨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겨울철 추운 날씨에 배관이 자주 얼어 세탁기 사용 자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마을에 생긴 빨래방이 더없이 반갑습니다. 그래 겨울 되면 잘 얼어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탁기 돌리라도 안 돌아가 그러니까 거기 이제 많이 이제 불편한데 여기 이제 요리 빨래방이 생기으니까는 그 얼마나 좋노냐 그 할지기 힘들지 여기 와서 씻고 가고. 최근 지자체에서는 삼복도로나 고지대 마을을 중심으로 빨래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을 연 빨래방에서는 특별한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이 밀집해 있는 이 마을은 대부분 좁은 골목과 가파른 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관계로 낙상 방지를 위해 이처럼 나무판까지 설치해놨습니다.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돌고 돌아 한 가정집을 찾아가는 두 남성. 겨울 이불이 들어있는 커다란 비닐봉지를 받아 나옵니다. 동구 안창마을 빨래방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수거해서 세탁, 배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겁니다. 아유 편하지. 그게 말하면 뭐 어색이지. 차 타고 내려가 들고 갔다가 세탁비 이제 주고 또 찾아올 올라오야 되고 내려가야 되고. 빨래방이 들어선 범일동 일대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2,500명가량. 이 가운데 홀로 사는 어르신은 절반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구는 행정구역상 12개 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높습니다. 더욱이 주거 형태가 단독주택이 많아 겨울철 기온이 떨어지면 물을 사용하는 데 제한적입니다. 삼복도로 위에 노후한 주택과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천동, 수정동, 초량동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확대를 해서. 빨래방과 함께 지역 교통약자들을 위한 차량 이동 서비스도 시작됐습니다. 이용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사전 신청을 하면 지역 내 병원과 행정복지센터, 지하철역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헬로TV 뉴스 김한식입니다. 한국 관광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불리는 한국 관광의 별에 해운대 그린레일웨이와 해변 열차가 선정됐습니다. 한국 관광의 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국 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 자원, 지방자치단체, 개인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으로 관광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립니다. 부산시는 2016년 원도심 스토리 투어로 수상한 이후 6년 만에 한국 관광의 별 본상 수상의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그린레일웨이와 해변 열차는 동해 남부선 폐선 철로 1원을 시민단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2020년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부산시 빅데이터 서포터즈 2기 활동이 마무리됐습니다. 부산시 빅데이터 서포터즈에 참가한 부경대학교 학생들은 빅데이터로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서포터즈 활동에서는 7개 팀이 주거와 교통, 생활, 환경 분야에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21일 성과물을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됐으며 부산 지역의 청년 임대주택 수요와 청년주택 정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팀이 부산시장상을, 노후주택 현안과 재생 방안을 제시한 팀이 부경대학교 총장상을 받았습니다. 또 수영구 악취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 해결 방안을 제시한 팀과 전기차 인프라 우선 설치 지역을 제시한 팀이 부산 테크노파크 원장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부산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거가대교 통행료를 할인합니다. 할인 대상은 승용차와 중형차로 기존 통행료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차는 기존 10,000원에서 8,000원으로, 중형차는 15,000원에서 12,000원으로 요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부산과 경남, 양시도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평일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